점원이 없이 운영되는 무인 편의점이 국내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손만 대면 물건이 계산되는 핸드페이 방식이 도입되는데요. 유통업계에 불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열풍,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잠실에 새로 문을 연 편의점. 매장 어디에도 점원이 없습니다. 물건을 골라 계산대 위에 놓기만 하면 360도 스캔이 되기 때문에 상품 바코드 위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물건값이 계산됩니다. 결제를 할 때도 카드나 현금이 필요 없습니다. 정맥 인증, 핸드페이를 이용합니다. 무인 점포라 그래서 오늘 처음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은 매장도 뭐 신선하고 좋았고요. 뭐 편리한 것도 그렇고 정맥 인증이 생각보다 결제도 빠르고 되게 좋더라고요. 카드사의 정맥 인증 결제 서비스로 사람마다 다른 정맥의 혈관 굵기나 선명도, 모양 등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거치고 등록된 카드에서 결제되는 시스템입니다. 담배나 술을 살 때 필요한 성인 인증도 한꺼번에 해결되는 셈입니다. 바이오페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핸드페이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켰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 CCTV 등을 통하여 이제 무인 컨셉으로 운영된다는 게 또 국내 최초라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간 시간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카페형 도서관도 등장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멤버십 카드를 찍고 들어와 이용할 수 있는데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족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음료를 다양하게 즐기면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즐겨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보안업체 직원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소시주차 및 출입통제에 보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 기술이 속속 도입되면서 매장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의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불고 있는 겁니다. YTN 이하린입니다.